했으니까 바로 답만 체크하면서 빠르게 6회는 진행하고, 7회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면 어디가 있냐. 1번의 답은 3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 라는 말이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나에서는 뭐 반복되는 말들이 있을까? 이 겨울 누워 지냈지.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누워서 편히 지냈어 라고 하면서 1번에 3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괜찮죠? 1번에 다른 거 답한 친구들이 있을까? 패스.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2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내용은 읽어볼게요. 김소월. 근대의 초기 미녀시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시인이었습니다. 미녀시 운동에다가 꼬불태 밑줄 해놓고 시를 쓸때 삼음보 율격으로 시를 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의 서정시는 가락을 붙이기 쉬운 미녀의 리듬을 지향하여 전통적 시가 형식에 익숙해 있던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라면서 당시 우리 민족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먼 후일 역시 그의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서 도대체 이러한 특징 뭐라고 삼음보로 쓰는 미녀시. 음절 수와 음보의 조절을 통해 미녀시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면서 여기 있죠. 보기를 참고하여 이 내용은 뭐 하고 있어요? 김소월의 시에서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어. 오로지 뭐에 대한 이야기만 찾으면 된다? 시의 형식적인 측면, 특히 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5번. 모든 시행에서 동일한 음절수를 반복하고 일정한 음보율을 사용해서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왜 맞는 말이냐고 넘어오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 잊었노라. 요각 행의 이연에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삼음보로 끊어지고 있고요. 글자 수도 어떻게? 3, 3, 4. 요런 식으로 얘도 3, 3, 4. 이렇게 끊어지고 있죠. 그래서 4번, 5번이 제일 좋을 것 같다. 3번 문제 확인할게요. 기억하고 니은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은,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죠. 적절한 거 찾기, 내가 맞는 걸로 바꿔놓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 찾으라고. 기억에 당신이 찾으시면 잊었노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당신을 아직 잊지 않고 있죠.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언젠간 돌아온다면 너랑 다시 만나줄 용의가 있어. 나에서의 사랑하는 당신은요, 어때?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아니야. 완전 절망적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누워서 편히 지나겠다라고 하면, 사실 편하지는 않지. 반어적 표현을 써서 완전히 잃어버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정희 씨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을 다시 찾을 거라는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습니다. 괜찮나요? 3번 틀린 거 말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5번. 둘 다. 단절된 것을 안타까워, 기억과 니은, 화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대상. 아, 기억, 니은, 얘네가 화자하고 단절된 걸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지. 주어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됐는가? 나중에 봐도 돼. 괜찮아. 줬다 뺏고 그렇게 치사한 놈 아니니까요. 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었었지. 왜였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얘도 배경 지식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읽어는 볼게요. 상반된 의미를 지닌 대상이나 표현, 상황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A를 말하기 위해서 not A라고 말하더라. 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반어다. 반어는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표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모순되거나 상반된 진술만을 제시함으로써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반어는 시의 표현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강조하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4에 틀린 게 5번. 왜냐고? 나의 화자가 벌거벗은 나무들이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기 위한 반어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벌거벗은 나무들이 서로 기대어 숲이 된다. 이 표현이 반어여야 되는데 이 표현 자체는 반어가 아닌데. 이렇지. 이게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기 위한 여기까지만 쓰면 맞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 정도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벌거벗은 나무들은 지들끼리 기대어 숲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화자, 나는 얘하고 대립되고 있으니까. 아, 이 시에서 벌거벗은 나무들이 하는 역할은 객관적 상관물이겠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5에서 10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혹시 질문 필요하실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을 텐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설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번의 답은 1번이죠. 가는 역사에 대한 20세기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각 학자들이 내세운 핵심적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볼까? 가 단락 살펴봤더니 첫 번째 단락에서는 누구요? 로빈슨이나 비어드와 같은 신사학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 20세기 신사학파를 주도한 로빈슨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로빈슨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비어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비어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마지막에 보면 결국 신사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면서 신사학파들이 바라본 역사는 어떻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주지.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5번에 틀린 거 한 친구들이 있을까? 됐고요. 6번 넘어갈게요. 아예 로빈슨과 나의 비어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뭐예요? OX 문제죠? 확인하러 갈게요. 1번. 로빈슨은 역사, 일단 6번의 답은 5번이죠? 6의 1번. 로빈슨은 역사가가 현재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역사학에 기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로빈슨 씨, 역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었네요. 현재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포착해서 어쩌고저쩌고. 6의 1번. 6의 2번. 로빈슨은 과거의 객관은 현재와 미래의 주관에 따라 변하고 역사가에 의해 과거의 일은 현재의 역사로 전환이 된다라고요. 밑에 대놓고 바로 있었죠? 과거의 객관은 현재와 미래의 주관에 따라 변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6의 2번이 있었고 6의 3번. 비어드는 과거의 현실이 완벽히 재구성될 수 없고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서술된 형태로 남는다라고 비어드 씨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네요. 과거의 현실은 이미 사라져서 완벽히 재현할 수가 없고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서술된 형태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게 6의 3번. 6의 4번. 비어드는 역사가 생각하는 존재인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과거 현실의 일부가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밑에 또 대놓고 나와 있을걸요? 모든 역사는 과거 현실의 일부가 선택이 되어 배열된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게 6의 4번. 6의 5번이 답이라고 비어드는 역사학 연구를 사료가 제공하는 총체적인 사실의 토대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그런가요? 마지막 문장만 봐도 돼요. 지금 6번에 5번은 누구야? 비어드 이야기하는 건데요. 비어드는 신사학파에 해당하는 아저씨죠. 역사는 객관의 산물이 아니라 주관적 재구성물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5번 틀린 얘기지. 그렇지 않는가? 7번의 답은요. 2번이죠. 신사학파에 대한 설명. 신사학파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 7번 문제 보는 순간 나는 어디로 와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단락 여기 보러 와야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해뒀으면 좋지. 그렇지 않았을까? 7번의 답은 2번. 역사 서술에 있어서 역사가의 역할을 인정하며 역사가의 역할. 그렇지. 역사가가 주관적 재구성의 결과물. 역사가의 역할이 있는 거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할. 다음. 역사를 상대적이고 현재적인 사유에서 종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역사가들의 주관적 손길을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선이 중요한 거지. 7번의 답은 2번. 다른 거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을까? 8번 볼게요. 8번. 문맥을 고려할 때 기역 어딨어? 기역. 기역 동그라미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혹시 기억나요? 기역 동그라미는 무조건 그 단락에 답이 있다고. 기역 볼까요?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선언을 했다. 어우, 열받아, 씨. 자, 8번 문제 볼게요.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것. 모든 역사,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그런데 문장을 봤더니 앞에 뭐뭐 때문에지.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앞에 있는 걸 텐데요. 어디가 있냐? 크로제는 과거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은 현재에 있는 생생한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관심이 과거로 옮아갔기 때문에 모든 진정한 역사,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의 역사다. 뭐라고? 현재에 관심이 있는 것만 기록하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 과거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현재의 관심에 의해 촉발되며 현재의 인간에게 의미가 있을 때 모든 역사는 현대사가 된다. 현재 의미에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찾아내는 거니까. 답은 3번. 8번에 혹시 틀린 답 있어요? 네. 9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9번 문제 보기에 나와 있죠? 안녕. 6회 9번. 어우, 열받아, 씨. 펜 바꾼 건데요. 자, 9번 확인할게요. 보기의 랑케와 A의 콜링우드와 관련지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누구 찾을 거예요? 저기 앞에 지문 긴거 읽고 콜링우드 찾을 거야? 아니야. 랑케에 해당되는 거잘 보세요. 보기의 랑케, A의 콜링우드를 관련지어서 이해한 것. 문제를 살펴봤더니 랑케는 콜링우드는 어쩌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랑케에 해당되는 얘기만 찾으면 되지. 랑케는 역사가의 임무가 본질적으로 있었던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역사에서의 중요한 덕목은 인간에게 지혜와 교훈을 가져다 줄수 있는 문예적 수사학적 서술 방식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역사가들이 다루는 자료와 사건을 얼마나 사실적이고 진실한가를 따져묻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학은 엄격한 사실, 진실의 확인, 과학적 검증, 입증 가능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방법론. 정리하자. 랑케는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는 무엇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문예적 수사학적 서술 방식 중요한 거 아니다? 얼마나 사실적이고 진실한가를 따진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합리적 방법론. 실증과학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그래서 9번의 답은 몇번 하실 거예요? 5번. 랑케는 역사 연구 사실의 사실성이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콜링우드는 앞부분에서 뭐라고?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사실로 재구성하는 것. 요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은 읽자마자 틀리지. 왜? 랑케는 어쩌고저쩌고 마음의 정신작용? 랑케는 마음의 정신작용 말고 눈에 보이는 거, 확인되는 거, 그것만 믿는 거니까 1번 탈락. 2번, 랑케는 자신의 정신작용, 랑케한테 정신작용은 없어. 3번, 랑케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콜링우드는 역사가와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재? 아니요. 직접 관련될 필요까지는 없지. 이렇게
현재의 관점만 중요하니까. 랑케는 역사를 통해 지혜와 교훈 아니요. 지혜 교훈을 주는 뭐라고? 문예적 수사학적 서술 방식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4번 지울 수 있었지. 이 문제는 어떻게? 여거 랑케만 가지고도 1, 2, 4 지워놓을 수 있었다고. 그게 포인트지. 이렇게 10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패스.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 확인되어 있는 완조원의 만원사 수호제기. 수호제기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테고. 그쵸? 만원사에 나와 있었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까? 해석은 다 되니? 얘네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바로 해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4번.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거 다 맞는다는 얘기죠. 11번에 1번. 물음의 형식을 통해 사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요즘 잠깐 바꿔올게요. 아달락의 둘째 줄. 장군 마카 막빈인가 승상부문 기실인가. 중략 바로 위에 줄. 삼청운대 관통교도 놀이처가 아니런가. 물어보는 데 있죠? 1번 지우고. 11번에 2번. 비유적으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애들 어디 있어요? 밑에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등잔불에 달려드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어디서 식록지신 죄짓자 하랴마는 자기 자신을 등잔불에 치는 나비에 비유했죠? 11의 3번.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서 느낌표 찍어줄 만한 데 있나? 엄청 많지. 맨 마지막 줄.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4번 됐고 5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변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변해요? 처음엔. 너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괜찮아 화나지 않아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람들 많이 딸고 다니고 좋은데 구경 가고 좋은데 구경 가고 번화롭고 부귀하다가 좋은 옷, 비단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턴가 여기저 흠진비례라 하였더니 오르면 내려오고 가득하면 넘치게 됩니다. 라면서 이 이후 부분으로 자신이 유배 오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 11번의 답은 4번. 12번 문제는요. 귀여워요. 저도 요 유형은 처음 보는 얘기고요. 이러한 내용으로도 아 물어볼 수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12번 보기 보러 갈게요. 문학작품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의식으로 구현이 되며 이러한 주제의식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형식적 요소가 작품의 내용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내용이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얼마나 몰리는지 파악해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 12번은요. 가에서 무엇을? 내용은 어디가 있냐?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면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형식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가, 글, 글의 종류가 뭔데요? 가사인데요. 가사의 형식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지. 가사의 형식은 어때? 글자 수 3개, 4개 혹은 4개, 4개로 되어 있는 3, 4조, 4, 4조에 사음보 율격으로 지어져 있고요.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사음보 연장체로 쓰여져 있는 형식상으로는 운문입니다. 라고 해서
얘 찾으러 가면 되는 거지. 결국에는 가사의 형식적 특성. 그래서 12번의 답은 5번. 한자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우리말을 기반으로 일정한 음보, 사음보, 유사한 음절수, 삼사조, 사사조를 반복하는 시가 형식, 음문으로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줍니다. 5번 딱 좋지. 괜찮나요? 12번에 다른 답 있었을까? 4번. 이 작품이 창작된 문화적 관습적 특성을 고려하여 끊고 틀렸지. 왜?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건데 문화적 관습적 특성이라는 거는 외부 요인을 끌어와서 다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다. 사용된 한자어의 의미와 배경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내용을 파악한다죠. 그렇죠? 주제의식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제의식까지 갈 것도 없어. 이 문제는 이 글의 형식상 특징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2번의 답은 5번. 또 다른 답 있었을까요? 오케이. 13번은요. 나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한번 살펴볼게요. 별로 볼 거 없지. 뭐만 찾으면 됩니까? A와 B.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의아하게 여기면서 나와 단단히 맺어서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어.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를 갈 거야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나와 단단히 맺어져 있어. 이 A의 나는 현실적인 자 혹은 현상적인 자고요.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쁜 여인이 꼬시면 꼬시는 대로 넘어가고 겁주면 겁먹고 달아나고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그거 쫓아가고 있는 이 나는 어떤 자한테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질적 자아지. 이렇게 요것만 떠올리셔도 답은 나오죠? 13번에 2번. 틀린 거 또 뭐 있을까? 됐고요. 14번. 나의 관점에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A 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신양명 길을 찾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출세하려고 권문 기태 높은 집안의 집을 어디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다녔지. 장군문하 막빈인가 승상부분 기실인가 높은 장군 집에도 찾아갔고 승상네 집에서도 찾아갔었지. 천준 천금 준마 환소첩 화려하게 놀다 보니까 소년 시절의 놀이가 더욱 좋았다 하면서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고 있었죠. 작은 맥상 번화경 아주 번잡한 도시를 나도 잠깐 가서 있고 싶었지. 이전의 마음이라고 하면 높은 벼슬하고 청렴 결백하게 사는 것들 그런 마음을 아예 잊고 호심광흔 마음만 크게 먹고 미친 듯이 즐겁게 지내다라고 봤더니 백마 황혼의 미친 마음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놈들이 내 주변에서 가득가득 하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 자신이 유협 경박, 놀기 좋아하는 경박스러운 자가 된 거지. 무릉장대 천진교를 명승지라고 해서 거기 좋은데 놀러 다녔지. 삼청운동 운대 광통교 거기도 너무 놀기 좋은 동네라고 해서 찾으면서 놀러 다녔었죠. A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모습은 뭐예요? 높은 지위와 부귀, 그 다음에 놀러 다니는 유흥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지. 이 이야기를 유배가 썼던 정약용 아저씨가 본다면 너는 아까 A, B에 나와 있었던 누구? B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해놨으니까 2번이 답이 제일 맞겠죠. 15번은요. 저도 애매했었는데 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에서는 법화부기 금이옥식에 탐닉했던 과거의 삶을
나에서는 과거 시험과 조정의 벼슬아치를 위해 몰두했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군. 정약용 2부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본질적인 나를 지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의 안조원 씨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나? 반성하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유배와 있게 된 계기가 내 잘못이에요라는 말이 없고 어디에? 여기. 인간의 일이 많고 여기죠.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라고 해서 조물주가 시기를 해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유배와서 옥중에 갇히게 된 거지. 이 아저씨는 내가 옥중에 갇히게 된 이유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호사다마해서 조물주의 시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라는 거에서 근거로 이 시의 화자는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4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답한 친구들이 있을까? 3번 확인해 볼게요. 아에서는 성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맨 마지막 줄에. 아,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성은은 뭐야? 임금님의 은혜지. 나 지금 유배와에 있는데 이러한 나를 유배 보낸 것이 임금의 은혜다? 나쁘지 않아요. 왜? 유배 보낼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려주시기는 했으니까 감사 이거지. 성은이란 표현을 통해 유배를 사회적 관계의 결과로 인식을 하지만 그렇죠. 임금의 은혜 덕택에 유배와 있다. 나 유배 보낸 거 임금이다. 임금이 신하를 살려서 유배 보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다. 그 다음 나는 사회적 관계보다 개인의 문제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나의 수호제기에서는 내가 유배와 있는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배를 와 있는 이유를 여기 있지. 나를 허투루 간수해서 유배했어. 벼슬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12년 보내며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유배와 있지 라고 너 여기에 왜 와 있는가 도깨비에 홀려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에 있는데 너는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잘못이에요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 됐을까? 그래서 15번에 3번 맞는 얘기 15번에 또 다른 보기 한 친구들 있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6에서 21번까지 과학 지문 할만했어요? 할만했으면 답만 찾으러 가고 이렇게 네 잠시만요.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럴까? 어? 쟤네들 다 가지고 있는 건 뭐지? 제 마음이에요. 어, 네. 피곤해 죽겠지 지금? 어제 뭔 일 있었어? 아 그래요? 요즘 학교에서 뭐 해요? 수업 시간에? 자습해요? 자습 시간에 뭐 해요? 학해요? 그래요. 열심히 해요. 과학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과학 지문도 할만해지겠지. 16번 확인할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16번 문제는 뭐예요?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죠? 1번 유전자 재조합에 사용되는 플라스미드는 무엇인가? 이 얘기 어디에 있어요? 플라스미드란 뭡니다라는 얘기 어디 있을까?
또 헤매서 한또 헤매고 쳐 앉아 있네. 네 번째 단락에. 대충 이쯤? 이쯤? 여기 있죠? 플라스미드는? 플라스미드는? 세균이나 곰팡이에 들어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원 형태의 DNA라면서 16번에 1번 여기에 답이 있죠? 16번에 2번. 세균에서 발견되는 제한 요소가 하는 일은 뭐예요? 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어쩌고 저쩌고 제한 효소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DNA를 자르는 현상,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있고 3번 유전자 클로닝과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지만 요쯤에 있지 않나?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세포 내가 아니라 시험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면서 차이점이 있죠? 4번. 세균이 제한 효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둘째 줄. 세균은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포장을 통해 제한 효소가 자신의 DNA를 자를 수 없게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괜찮죠? 5번. 답이 없으니 뭐 이건 설명드릴 수가 없고. 밑에 나와 있는 17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도 뭐예요? 사실적 이해죠. 맞냐 틀리냐 문제지. 확인할게요. 17번의 1번. 유전자 재조합은 인공적인 과정이나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인공적, 자연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얘기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단락 쪽에 있죠? 여기 이 부분. 유전자 재조합은 대체로 인공적인 과정을 의미하나 생물의 생식세포의 분열과 같이 어쩌구처럼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1번 맞죠? 17번의 2번. 제한 효소는 자신이 인식하는 DNA의 염기 서열과 염기 서열 사이를 절단한다고? 아까 제한 효소는 뭐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디를 잘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DNA에 규정될 부분을 절단하는 거지. 염기 서열과 염기 서열 사이를 절단하는 거 아니지. 내가 인지한 요 부분에서 중간을 잘라내는 거니까. 17번에 3번. 제한 효소 EcoRI와 제한 효소 HAE3는 각각 다른 DNA 염기 서열을 인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었는데, 그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EcoRI는 DATTC 인식하고, 그 다음에 HAE3는 GGCC를 인식하고, 인식하는 부분이 다르지. 그러니까 3번 맞고. 4번.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필요로 하는 DNA의 염기 서열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 왼쪽 마지막 부분에 있죠? 목표로 하는 DNA 염기 서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7번의 틀린 이야기는 2번. 아, 17번의 5번. 클로닝 벡터가 운반할 수 있는 DNA 크기는 클로닝 벡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위쪽에 나와 있죠. 여기에. 10KB 이하인 경우에는 플라스미드. 10KB 이상이면은 박테리오 바지랍니다. 얘를 씁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17번에 틀린 이야기는 2번. 다음 18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 있는 이유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뭐라 그랬는데요. 수백만 개에서 수십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유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제한 효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 제한 효소가 하는 일은 뭔데요?
단백질의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하죠. 어디를 잘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르는 거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수백만 개에서 수십억 개에서 한 번만 나타나나? 여러 번 나타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에코 10, 에코 얼마야? 걔 이름이. 에코 RI 같은 경우에는 GAATTC가 나올 때마다 G와 A 부분을 자르는데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의 반복이 되면 GAATTC가 한 번만 나올까? 아니요. GAATTC 나오면 나올 때마다 족족 자르고 앉아 있을 건데 한 군데서만 잘라야 되는데요. 나올 때마다 자르니까 문제가 되지. 18번의 답은 5번. 특정한 염기 서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전체에 원하는 부분 이외에도 특정한 염기 서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를 거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 19번 문제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보기만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유전체에서 DNA 특정 부분을 인식하는 분자 생물학적 도구를 유전자 가위라고 합니다. 초기의 유전자 가위인 징크 핑거는 8개에서 10개 정도 염기로 구성된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냅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은 세균이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피 유전자 사이에 21개 정도로 구성된 염기 서열을 삽입하고 가위 역할을 하는 요소인 카스9 단백질로 DNA를 잘라냅니다. 1번. 유전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할 경우엔 징크 핑거보다 크리스피 카스9을 사용하는 게더 정교한 방법일 수가 있겠군. 나쁘지 않죠? 징크 핑거는 어떻게 해? 8개에서 10개 반복되는 것만 찾으면 거기 가서 잘라. 그런데 크리스피 카스9은 21개가 반복되는 거를 가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훨씬 정교하겠지. 동일한 유전체에서 크리스퍼 카스9이 인식하는 염기 서열의 출현 빈도는 8개에서 10개 반복되는 거 1, 21개 반복되는 거 2, 반복되면 누가 더 많이 반복이 될까? 8개짜리가 더 많이 반복이 되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징크 핑거가 인식하는 염기 서열의 출현 빈도보다 낮겠군. 나 괜찮죠? 크리스퍼 카스9에 의해 만들어진 DNA 절편을 증폭하려면, 21개짜리 증폭하려면, 징크 핑거에 의해 만들어진 DNA 절편 8개짜리에 비해서 작은 클로닝 벡터를 사용해야 되겠군. 8개짜리 들어가는 것보다 21개짜리가 들어가는 게 벡터가 더 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3번 다 틀리지. 동일한 유전체를 크리스퍼 카스9과 징크 핑거에 의해 각각 절단한다면 크리스토퍼 카스9에 의해 만들어진 DNA 절편의 수가 징크 핑거에 의해 만들어진 절편수보다 더 많겠군. 21개가 반복이 돼야 돼. 예를 들면 8개짜리 반복이 돼. 몇만 번. 예를 들어서 한 100번 반복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1개, 이게 반복되는 거는 100번보다는 적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라도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맞는 이야기 가하고 나지. 20번의 답은 4번. 재조합된 DNA를 통해 클로닝 벡터 역할을 하는 세포의 분열을 촉진합니다. 아니야. 유전자 클로닝은 유전자 고리가 있었을 때에 어디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다른 애들 때려만 놓고 이 세포 자체가 분열할 때 같이 분열하는 거지. 잘라놔놓고 여기에 때려 넣어놓는다라고 해서 얘가 더잘 분열하는 거는 아니지.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4번. 21번의 A에서는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다의 의미인 거니까 답은 2번이 제일 좋겠네요. 넘어가기 전에 16에서 21번 저하고 더뭐 확인할 거 있어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작자미 상의 황월선전. 얘는 가볍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22번의 답은 4번. 12운행은 박 씨의 흉계를 드러내기 위해 남자의 옷을 입었다. 여기 누구냐? 얘가 남자의 옷을 입은 거는 맞지. 그런데 왜 입었어요? 너는 남복을 입고 월선의 방에 있다가 우리가 문 밖에 가거든 문을 열치고 달아나라. 운행이 남자의 옷을 입고 월선의 방에 있다가 박 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거짓 놀라는 채 하고 도망친 것은 뭐 박 씨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박 씨의 악행을 오히려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 다른 거한 친구들이 있을까? 뒤에 2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고요. 얘는 됐고. 24번.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나오는 말들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읽어는 볼게요. 황월선전은 계모의 음해를 받아 전처소생이 고난을 하는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계모형 소설이다. 전형적인 계모형 소설과 달리 전기적인 요소도 없고 우연적인 요소도 별로 없고 현실성에 입각하여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을 찾고 있다. 계모의 자식인 월성은 선한 인물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지. 계모가 나쁜 놈이면 그 자식도 보통 나쁜 놈인데 계모의 자식 월성이는 착해. 어느 정도로 누나를 죽이려는 아빠 앞에서 누나를 온몸으로 감싸줄 만큼 착해. 가정 내 문제 상황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부장, 아버지. 그렇지. 이게 앞뒤 판단 안 하고 그냥 자기 새로운 부인, 두 번째 부인의 말만 듣고 딸 죽이려고 하니까 사리 판단 못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습니다. 24번의 답은 1번. 2억. 월선이 생각화돼 전날 박 씨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로 나한테 음식을 갖다 주지?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범벅을 주나 해서 고의하고 수상하나. 그래도 엄마니까 박 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여 주는 대로 먹었다. 24의 1번. 박 씨의 의도를 파악하고도 아니요.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주지? 하면서 먹은 거지. 틀린 건 1번. 25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만든 음식이다. 거짓말하고 있네. 아, 물론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음식은 맞지. 근데 이런 말은 보통 언제? 좋은 거 먹일 때 하는 말 아닌가? 답은 1번. 경계심을 풀게 한 박 씨가 자신의 꿈인 위계를 호의로 가장하는 방법이다. 22에서 25번 저랑 다시 확인할 것도 있어요? 26에서 29번 황수건이에 대한 이야기. 26번 A. 아, 답은 2번이죠. A는 황수건이가 이 글의 서술자 나에게 한 말이고요. B는요, 나와 황수건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서술자 나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답은 2번. 27번의 답은 4번. 리얼. 포도값을 물어주고 봤더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져 보이고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세 줄 읽을게요.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왜? 황수건이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구나 라고 감동받은 거지.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서 먹었습니다. 27번의 답은 4번.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세태에 대한 불만? 뭐 그거는 아니지. 황수건이가 그 상황에서 도망간 것마저 이해하고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28번의 답은 5번이죠. 포도를 훔치고 담배 피는 황수건의 모습을 통해 소외된 인물들이 경제적인 실패가 좋아 그들을 몰인정한 인물로 만드는 근대화의 부정적 이념. 수건이가 몰인정한 인물은 아니지. 약간 모자라고 그래서 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인물인 거지. 황수건이 몰인정한 인물은 아니죠. 됐나요? 이거 혹시 1, 2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서 보신 적이 있을까? 네, 이태준의 달밤. 자,
항상 이태준의 달밤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맨 마지막 잠깐만 볼게요. 그는 길을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 듯첫줄한 줄만 되풀이하며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도 담배를 뻑뻑 빨면서 지답했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라면서 이 달밤이라는 거를 통해서 황수건이 가지고 있는 황수건의 정서를 표현해 줍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교과서에서 달밤의 기능이 뭐예요 하면 황수건의 정서를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어떻게 감정이 황수건에게 감정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황수건과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서는 저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달밤의 특징 정도에 대해서는 좀 외워놓고 계셔야지. 다음 페이지. 29번의 답은 4번. 황수건의 심리 상태와 걸맞는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방지해 줍니다. 그 말은 꼭 기억해 두시라. 30에서 34번 확인할 거. 얘만 하고 잠깐 쉴 거니까 다들 기운 좀 내주지 않을래? 30번에 1번요. 제트 엔진의 크기가 클수록 항공기에 저항하는 항력은 커지지. 선박에 사용된 가스터빈의 연소가스는 동력을 생성할 수 있죠? 차량에 사용된 가스터빈은 후기 연소기, 큰일 날 짓이지. 후기 연소기에는 어디에만 달아주는 건데? 전투기에만 달아주는 건데. 차에다 달면 안 되죠? 항공기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때는 부앙 하면서 한 방에 큰 힘을 받아야 되지. 뭐가 커야 돼요? 추력이 커야 됩니다. 항력이 크면은 뜨지를 못할 텐데. 항력이 커져 잉여 추력이 감소한다? 아니요. 추력이 커져서 잉여 추력이 증가하겠지. 답은 5번. 가스터빈의 터빈이 회전하지 않으면 연료의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어쩌구저쩌구. 여기 볼게요. 고온 고압의 연료가스가 터빈을 회전시키게 되는데 터빈의 회전력은 압축기가 회전하도록 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터빈이 회전해야 압축기가 회전을 하죠. 압축기가 회전을 해야 공기를 압축해서 연소실로 보내고, 연소실에서 공기와 분사된 연료가 혼합이 돼서 연소를 하는 거지. 터빈이 회전을 해야 압축기가 돌아가고, 압축기가 돌아가야 공기가 압축돼 연소실로 보내고, 그래야 연료가 연소될 수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 터빈이 회전 안 하면 압축기 회전 안 하고, 공기 유입 압축 안 되고요. 연소실로 보낼 공기 없고 그러면 연료 연소되지 않겠지. 그러니까 5번 맞는 말이죠. 31번은요. 보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놨는데 얘네들 그림 보면은 아까 뭐 그림 보면은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 있죠? 옆에 뭐라도 써놓으라고. 그림 보면 옆에 뭐라도 써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 있는 거에 대하면은 뭐 딱히 없는데 저는 요 정도는 쓰여져 있어요. B는 C의 다섯 배 정도 됩니다. 언제? 여객기하고 항공기. C는 전투기가 많이 얘를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투기일 경우에는 B보다 C로 얻는 힘이 더클 겁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는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자고. 1번 A, 펜은 B를 발생시켜. 그렇죠. 이 펜이 회전하면서 요 사이로 지나가는 공기가 생기고 그래서 한 공기의 연료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기, 가스 터빈 주변으로 공기가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2번, A가 커질수록 C를 통해 발생하는 출력의 비율은 작아집니다. A가 커진다? 아우씨. 에이가 커진다? B를 통해 우회하는 유체의 양이 막아진다. 그러면 C의 비율은 줄어들겠지. 얘는 계속 일정한 만큼만 갈 테니. 3번. 공중전 C에는 누구를 더 쓸 거예요? C를 더 쓸 거예요. 3번 괜찮죠? 4번. B는 C에 비해 온도가 낮아? 아니야. 이 질문에서 온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객기나 화물의 경우는 뭐를 많이 써요? B를 많이 쓰지. C의 양이 B보다 작다. 그러니까 5번도 괜찮죠. 답은 4번. 32번의 답은 3번이고요. 32번에 혹시 다른 거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을까? 33번 디귿의 경우 급격한 출력 증가가 불가피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우회 후기 연속이 달아놓으면 어디 밑에서 한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후기 연속이는 연료 소비를 3에서 5배 이상 급격히 증가시켜 연료 효율과 열 효율이 낮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기름 많이 먹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 34번의 답은 3번이고요. 움직이거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은 여기 C에 나와 있는 발진이 아니라 발동의 뜻이지. 발동.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4번. 수고하셨고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